은근히 강제 소환된 거를 즐기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. 한글 읽다 간다고. 애기 보는 것보다는 솔직히 정신적으로 네, 그렇게 누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. 지금 많이 힘들어요. 육아 많이 돕는다고 그랬죠? 근데 거의 자는데 집에서. 아, 그러니까 애기 유치원 보내는 것만 정말 딱 자기가 할 일. 그것만. 네, 그리고 저는 좀 눈치껏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. 음식 쓰레기를 이만큼 차면은 보면 이렇게 버렸으면 좋겠는데 네. 말을 해야지 알아요. 불쌍하다. 아, 되게 근데 또 공손해져요. 공손해지더라고. 아, 저분들 나는 오늘 이부동생으로 계속 불쌍하다고. 난리 났어요. 무슨 반상회도 아니고. 아니, 아니, 불쌍해. 아니, 불쌍해. 아니, 이부동생으로 만나고 싶어. 나는 그 남편분 뵈니까 우리 남편이 참 그렇게 또 예뻐 보이네. 예뻐 보여. 그래도 저희 남편 차라리 나은 것 같아. 야, 그렇다. 아니, 오늘 많이 교육받고 가는 것 같아요. 오늘 실수. 유익했어요. 유정이었는데 지금 유정이었는데 어디 갔어? 자네가 어떻게 심심해도 아, 눈에서 안 보니까 심심하네. 하루 종일 그냥 있으면요 좀 지루해요. 텔레비도 좀 보다가 지루하고 하면은 꺼버리고 방해가 들어올 때도 오고 신문도 보다가 음악도 틀었다가 그러고 그것도 실직 나면 또 나와 앉았다가 좀 하루가 지루해요. 좀 둘이 얘기하다가 안 보이면은 심심하죠. 허전하고. 지금 신현주 씨의 그 제가 심정이라고요. 네. 안 보이니까 심심해. 왜요? 이따 없으니까 심심해요? 어. 아니, 화장실에 5분 남아 있었는데. 아유, 그래도 심심하던데. 가서 뭐라고 아유.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어서. 저 없을 때 어떻게 살아요? 어? 제가 없을 땐 어떻게 지내요? 아유, 그땐 텔레비가 있잖아 또. 아, 그렇구나. 아유, 일 많이 했네. 감기가 달아났지? 목은 아파요. 어? 목은 아파요. 과일이나 좀 접으세요. 복숭아를 씻어가지고 갈 일이지 나더러 달래. 아니 좀 씻어주시면 되죠. 사이 아프대니까. 야 가서 들어. 아프대니까 좀 까주시지. 귀엽네 항상 막내. 어 뭐 표정이. 이제 애교가 나지네. 아프대니까 좀 까주시지. 깨병하고 나더러 까달라고 그건 안 하네 내가. 아, 깨병 아니라니까요. 아니 씨 그건. 무 썰고 할 거 다 해놓고 아, 무 쓰는 건 딸내미 먹은 거니까 참고 있지. 늙은 애교다 늙은 애교. 애교가 늦었어 한소방이. 아픈데 무슨 일이 저렇게 있나 싶다. 안 아프신 거 같아.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? 잘 다 넘었죠? 소리 안 나도. 그러게 말이야. 최고다. 역시 손심이 좋아. 아 실력이 좋은 거예요. 손심이 좋지 실력이 뭘. 아 이렇게 채로 곱게 치는 게 이게 저 공기 놀이 하는 거 안 봤어요? 아, 어때 이거 너무 마늘이 마늘 많이 넣는 거 좋아요 이게. 예라. 많이 줘도 다 먹어요. 이게. 양파 있어요? 있어. 양파 좀 넣어야 되겠다. 아, 갈아서 넣지 말고 그냥 썰어. 이제 채 써서 넣으면 돼요. 어. 어디 있어요? 다용도실에 안 깐 거 한 개 딱 있어. 하나 있네요. 저기 장모님 먹으려는 오이 소백이 담을 때는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데 딸 먹는 거 하려니까 생각이 나. 양념 생각이 다 나네. 참 본능적이다 완전히. 네. 참 신기해. 완전히 본능적이야. 아유 어?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거는 그건 본능이야. 아이고 그게 남선생네 장문에서 온 건데 좋아. 아 맵네. 맵고 단단하고. 아 참 저기는 보내주셨어요? 어 보내셨어요. 저기 젓갈. 어 요만한데 하나를 보냈어. 어 그래요? 맛있더라고요. 무슨 젓갈이라고 그랬죠? 꽁치. 꽁치 맞아. 그 남선생네에서 특별히 보내준 거니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지. 전화 안 하셨어요? 내가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? 그래요? 내가 알아봐 드릴게요. 장모님 통화하셔갖고 대화가 될래나. 뭘 금방 일하다 와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그래도 장모님 한 50%는 알아들으실 거야. 그럼 남선생이 30% 알아들은다 그러더라고. 남선생이? 응.
되게 맵네. 그러니까 너 이제 됐어. 네. 네.